젊은 가가 유지해 가시면 돼요. 아니, 벌써 신발을 막. 아, 벌써 신고 있어요? 맞을 거예요. 아, 맞다, 저희가 맞다. 다 정보 입혔어요. 어머, 너무 예뻐. 집에 가서 바꿔야 되면 또 연락하고 그러기 싫어가지고. 아예 신어보고 연락, 얘기하려고. 맞았어요. 이야. 이야. 살아있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네. 잘 이럴 때 아니면 제가 빨간 군도 언제 그러니까요. 신어보겠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되겠네. 명언인데요, 선생님. 너까지 명언 하면 끝날 거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아,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신으시고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많이 만나셨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또 인사를 올리는 저희가.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나와갖고 너무 수다를 떤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아무튼 좀 제가 그냥 별 악의 없이 편안하게들 해줘서 수다를 떤 거니까 좀 양해해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윤전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을 찾는 사람에게 정목입니다. 밉상은 아닌 분이. 험담을 했습니까? 독하게 답변합니다. 당장 갈아치워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선생님! 이야! 이거 봐! 이렇게 법력이 높으신 스님은? 동네 깡패였다고? 문제중 정강이를 정강이를 돈도 주더라고요. 어머!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지옥 속이었나? 이제 그만두자. 힐링은 자체 정화하는 것이다. 분노가 나라고 생각해요. 짜증, 짜증, 짜증! 손바닥 내미세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SBS 대표 DJ분들!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장난이 잘했어요! 한 줄의 힘입니다. 제가 이 개그맨이 된 거는 싸움을 해서 개그맨이 된 거예요. 나의 한 줄은? 채널 고정하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체, 먹는 동안 즐거운 더 후라이팬, 대한민국 어디서나 부산 상조, 남성 뷰티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